이루쿠츠크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 있는데요. 리스트비앙카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만날 수 있습니다. 첫눈 내리는 바이칼 호수. 하늘도 산도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을 배 위에서 바라보자니 마치 북극을 여행하는 느낌입니다. 마치 북극해를 생행사울상 뚫고 가는 맛이 탐험가가 된 듯합니다. 제 느낌. 순백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호수마을. 그곳에 오래전 들었던 기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비록 지금 이 환바이칼 열차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본류에서는 이제 들어가진 않지만 지난 세기에는 이 시베리아를 넓게 횡단하던 바로 그 열차가 차 열차입니다. 하얀 설원에 검은 연기를 내뿜는 증기기관차. 바이칼 호수를 따라 달리는 환바이칼 열차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달리던 그 기차가 지금은 관광용으로 운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타려는 이 기차가 처음 운행된 게 1954년이라고 하니 세월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저에게 이 기관차에 탈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증기기관차의 기관실에 올라탔습니다.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 증기기관차를 움직이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 와, 용광로가 따로 없습니다. 자, 쉬어보시죠. 출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칙칙폭폭 기차가 달립니다. 바이칼 호수가 눈꽃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려내고 그 옆으로 느릿느릿 나아가는 증기기관차. 설국열차를 탄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정말 세상이 하였습니다. 하얀 백색장도 이보다 이 시베리아의 불꽃보다 더 하얗지 못할 겁니다. 그 옛날 서부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증기기관차에 제가 석탄을 넣어보니 그 느낌이 새로웠는데요. 지난 세기 시베리아 근처에 달렸던 그 열차를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낭만적인 환바이칼 열차. 하지만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길을 만드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황제의 명으로 착공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바이칼 구간만 빼고 1900년에 모두 완공되었는데요. 바이칼 구간은 험준한 산악지역이라 당시 기술도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유럽 전문가들을 초빙해 완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거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지금 이렇게 바이칼로 돌아다니는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바이칼을 첫점을 싣고 있는 바로 이 길, 환바이칼 열차를 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준하기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하루에 고작 2cm밖에 터널을 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험준한 바위산을 깎아 철로를 놓고 일일이 손으로 터널을 뚫어야 했던 바이칼 구간. 시베리아 횡단철도 평균 공사 비용의 무려 14배나 들어 이 구간을 황금 연결쇠라고도 불렀습니다. 잠시 기차가 멈춰섰습니다. 풍경도 감상하고 여유도 즐기는 시간이 주어진 건데요. 바이칼에 첫눈이 내린 오늘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찻길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이칼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잠잠한 호수 안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어종과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저 멀리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물범을 발견했습니다. 네르파라고 부르는 저 물범은 바이칼 호수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전부 다들 사진 찍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바이칼이 전부 다 빠져버린 모양입니다. It's very beautiful. It's and very lucky to have to see this main thing. The site itself is, I think, that's different with what it looks in summer, but I think the winter part is very attractive. 이 추운 날, 기찻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기념품도 팔고 있었습니다. 바이칼을 상징하는 다양한 기념품들. 사진이 제가 타고 있는 바로 이 기차네요. 증기기관차. 제가 탄 기차의 사진을 보니 반갑네요. 추억을 위해 하나 장만했습니다. 다른 기차가 거의 다니지 않기 때문에 철로 위를 걷는 것도 이곳에서는 허용됩니다. 철길을 따라가 보니 오래된 터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이 터널이 이제 100년도 더 전에 처음으로 이곳에 그 환바이칼 철도를 건설할 때 그 터널인데요. 와, 흔적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환바이칼 철도를 놓을 때 가장 공사가 어려웠던 곳은 바이칼역에서 쿨퉁역까지 86km의 구간. 장장 40여 개가 넘는 터널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단단했으면은 당시 러시아 기술자들의 실력으로 이 굴을 못 뚫었다고 합니다. 100여 년 전 이탈리아 건축가를 초빙해 뚫었다는 환바이칼의 터널들. 인간의 의지가 놀라울 뿐입니다. 호수 구경을 마치고 다시 기차가 떠날 시간. 이번에는 객실에 올랐습니다. 바이칼을 여행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모두들 눈 덮인 바이칼 호수에 푹 빠졌나 봅니다. 봐도 봐도 새로운 바이칼 호수. 여기 바이칼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지금 이제 해가 막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끝머리만 보이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시베리아의 진주. 그 황홀한 만남은 오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